네, 다른 펑션들이 동작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리부터 볼까요? 얘는 get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get 불러오는 것을 이름을 엔트리즈라고 붙여놨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이렇게 get 여기 예시 중에는 없네요. 하나 볼까요? to do 이름이 list에서 value가 아니라 entries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to-do list와 date. 그러니까 to-do list 아규먼트 하나 만들어둔 게 있죠. 여기에 to-do list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불러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date는 이걸로 할까요? 이걸 넣으면 그럼 이 list 내에서 요 값만 이 날짜에 해당되는 값만 불러와서 앞에 있는 건 빼고 이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리턴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는지 그 내용 얘기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투두 리스트 받아서 투두 리스트에서 엔트리만 먼저 뽑아내요. 그죠? 엔트리만 뽑아냈으니까 이만큼이 뽑힌 오겠죠? 뽑힌 다음에 필터, 스트림 필터를 넣습니다. 스트림 필터는 예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버리고 두 번째 것만 건져서 이게 데이트를 다시 뽑아봅니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은 첫 번째 이게 이만큼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키는 버리고 밸류만 뽑는 거예요. 그럼 키와 밸류를 요 키와 밸류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필터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패턴 매칭이 딱 돼요. 필터 자체가 맵에 있는 필드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올 때 이런 형태로 불러옵니다. 맵 형식으로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1이 여기에 들어가고 다음에 요 뒷부분 요만큼 엔트리가 여기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요 필터 한 다음에 필터 스트림 자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나중에 이넘을 해야지 이 값이 리턴되죠. 그래서 리턴하는 값 결국 리턴되는 값 마찬가지 필터도 리턴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인풋과 동일한 형식으로 리턴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엔트리만 뽑아내면 결과적으로 리턴되는 값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입의 형식으로 하나가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불러오는 get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엔트리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값을 말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 예제가 여기 하나 있군요. 여기 있는 예제를 불러와서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뭘 업데이트 하느냐니까 to-do list에서 1번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에서 데이터를 2018-1220으로 바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8-1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219였어요. 19였는데 이렇게 바꾸준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른 걸로도 바꿔줄 수가 있죠. 만약에 아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니군요. 아니라 이것을 2020으로 볼까요? 2020에서 18일 넣어주면 오늘 날짜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보다시피 이렇게 2020-1218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를 구성했는데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패턴 매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만약에 이렇게 날라올 경우 아규먼트가 이렇게 날라올 경우에는 이게 수행되고 그렇지 않고 아규먼트 타입이 이런 경우 는 요게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죠. 투두 리스트가 여기에 패턴 매칭 여기에 매칭되고 그다음에 엔트리 아이디가 여기에 매칭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펌 턴 펑션이죠. 펑션은 이렇게 람다를 하나 넣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것이 이제 하는 역할 먼저 맵 패치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패치도 예제가 나와 있죠. 패치 보시면은 패치는 그러니까 맵에서 특정한 뭔가를 불러올 때 키 값을 가지고 밸류로 불러올 때 쓰는 게 패치입니다. 지금 맵 있죠? 맵에서 A라고 하는 키에 대응하는 것을 불러오게 되면 밸류만 떨어져서 딱 나오죠. 그죠? 없으면은 nil이 리턴되고. 그렇죠? 그래서 엔트리 ID가 있으면은 그 ID에 대응되는 것이 리턴돼서 나오고. 그죠? 이 밸류입니다. 리턴되는 것은 밸류가 리턴돼요. 값이 없으면은 에러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투두 리스트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거죠. 여러분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드 엔트리 올드 엔트리 지금 1번 같은 경우 1번이 리턴돼서 내려오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리턴됐습니다. 요만큼 앞에 있는 1번은 빼고 1이라는 숫자는 빼고 뒤에는 요 엔트리만 리턴돼서 여기에 업데이트 펀에
올드 엔트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요 올드 업데이트 펀 요 펑션 같은 게 지금 이 펑션 이 펑션이에요. 이 펑션이 푸시입니다. 푸시는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이 값. 그러니까 요 데이트 키에 대응되는 값을 이 값으로 바꿔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푸시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엔트리를 만들고 이 엔트리에 또다시 풋. 또다시 풋에서 이렇게 투두 리스트 엔트리에 뉴 엔트리 아이디 해서 뉴 엔트리를 넣는 거예요. 그죠? 푸다는 해서 그럼 뉴 엔트리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 뉴 엔트리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요런 처음에 요런 형태. 요 형태죠. 요 형태에서 지금 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문장의 한 역할은 요런 형태의 맵을 요런 형태로 바꿔 준 겁니다. 그게 뉴 엔트리예요. 그죠? 여기에 뉴 엔트리즈가 됩니다. 뉴 엔트리즈는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전에 투두 리스트 엔트리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투두 리스트에다가 요 엔트리즈를 넣으라는 겁니다. 엔트리즈에서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투두 리스트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투두 리스트에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요만큼 있죠. 엔트리즈로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요만큼 있는 부분을 요만큼을 요만큼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보면 상당히 우리 OP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무식한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꾸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 1을 2018로부터 2020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죠? 2018을 2020으로 바꿨을 뿐인데 숫자 1을 18을 20으로 바꾼 거죠. 그랬는데 이만큼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펑셔널 방식이에요. 펑셔널 방식인데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뭔가 메모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바뀐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바뀐 부분 요만큼 바뀌었잖아요. 요 바뀐 것 요만큼만 바꾸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요만큼은 바뀐 게 없죠. 이만큼 바뀐 것 없는 것은 그대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왜 교우 요거 바꾸기 위해서 요걸 전체를 다 바꿔치우기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할 생각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에서 투두 리스트 받아서 엔트리 아이디 그럼 맵 딜리트죠. 딜리트 마찬가지 딜리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맵 있고 A를 딜리트한다 그러면 B만 남죠. 그리고 키를 던져주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 엔트리에서 엔트리 아이디를 주게 되면 그 아이디만 딜리트를 하고 리턴 되겠죠. 그죠? 리턴 되는 값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투두 리스트에 담는 겁니다.